자, 한자익히기 다음은 이에내입니다. 이에. 그래, 이에 뭐뭐 하다 또는 곧 뭐뭐 하다, 마침내 뭐뭐 하다 할때 그런 뜻인 자, 요 이에내라고 합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이 뭐왜 이에내가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 이게 이에내라고 외우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는 낱말은 끝내 뭐뭐 됐다 할때 종내 뭐 종내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침내 이에내, 마칠종 이에내에서 그래. 끝내, 마침내, 종내 또는 뭐 2에서 9 이렇게 할때 그래 2 내지 9 이런 말도 예전에 좀 썼습니다. 그래서 2 내지 9할때 이를 진짜 써서 그래 또는 이제 동학에서 그래 인내천 사상 그래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할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내천 이런 데좀 들어가고 다른 말은 잘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는 한문 문장에서는 좀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 통감 절욕하는 그거 한번 보니까, 그래, 몇개 나왔는데, 배운 지좀 오래돼가지고, 막 잊어버렸어. 자, 그냥 한자만 보겠습니다. 우선 검색해보니까, 요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 김유신의 누이, 그래, 보희와 문희가 있었는데, 뭐, 서로 꿈 이야기를 하다가, 보희가 팔았다. 문희에게 꿈을,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침내 팔았다 하고 싶으면 여기 이제 이에내를 탁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희가 마침내 그래 팔았다 문희에게 꿈을 뭐 그래 김춘추 뭐요 관계됐을 때 이에내. 자 여기에 이제 검색 인터넷 검색하니까 여기 나왔고 이제 다음은 이제 그래 통감 전류에 그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나왔어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 할락하면은 뜨듬뜨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양자가, 그래, 양자가, 이제 신하들하고 어디로 달아날까, 어디로 달아날까 하다가, 이제, 그래, 이제, 진양으로 달아나겠습니다. 달릴 주는, 달아날 주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마침내, 또는 이에 하고 싶으면, 내 하겠습니다. 그래, 양자가 이에 달아났다, 진양으로. 곧 달아났다, 진양으로. 마침내 달아났다, 진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예양이란 사람이 자기, 그래, 주군을 위해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막 시도하다가, 이제, 시도하면서, 이제, 이런 일까지 됐습니다. 막, 자기 몸에 오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게, 몸 같은 게 너무나 이상하게 되고, 또, 숯 같은 것을 삼켜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그렇게 변장해서, 이제, 그래, 누구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는, 그래, 재주도 뛰어난데, 어떻게, 어찌하여, 그래, 자신을 괴롭히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그때, 이때, 이제 마침내 이런 말을 넣고 싶으면, 이에 내서 있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찌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에, 그래, 자신을 괴롭히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할 때, 그것도 이런 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괴롭히다, 자신을 그렇다면, 요 목적어를 요 뒤에 스스로 다음에 넣어야 되지만, 그래, 인칭 대명사는 주로 이제 목적 앞에 이렇게 잘 나온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이제 누구누구의 말을 듣고 이제 그래, 사죄했다. 살해할 사는 살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죄하다는 뜻도 있어서 그래, 사죄했다. 그 얘기 해도 되고 그냥 사죄했다. 그래, 마침내, 그래, 이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이에 사죄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부리가 이것은 줄여로, 더블유를 하지 말고 줄여로, 그래. 여부리가 주었다. 그래. 뭐랄까. 그래. 500금을. 그래. 그때 이제 서로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침내 하고 싶으면, 그래. 이에 내를 당 넣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곧 이에. 그래. 여부리가 이에 주었다. 그래. 500금을. 또는 곧 주었다. 500금을. 또는 마침내 주었다. 500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 익히기 하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래, 보배 보. 이거는 계집희, 계집희. 자, 그 다음 이것은 꿈몽, 꿈몽. 자, 이것은 오를양일까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오를양이시면 넘어가고 이런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됐고. 이것은 어찌하, 어찌하. 자, 이것은 칠격, 칠격. 자, 그 다음에, 뭐, 됐고. 요거는 다루무 가죽 위, 다루무 가죽 위. 자, 그래. 잘했습니다.